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 읽기. 오늘은 CKD 관련 환자에서 AF가 동반되었을 경우에 도하게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픽사바인의 경우에는 바이오 어베일리빌리티가 50% 정도, 그 다음에 리버를 한 70%의 상태에서 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감소된 환자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릴바록소바인의 경우에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바이오 어베일리빌리티가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도학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스트로크라든지 블리딩의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키드니 펑션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CADASS, VAS 스코어를 잘 확인하고 다이내믹 도즈 어저스먼트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현재의 데이터라든지 세이프티 레인지의 도즈에 맞는 도학 셀렉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에픽사반의 경우에는 보통 GFR15까지는 2.5mg BID, 투석 환자에서 일부 2.5mg BID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학의 용량을 결정할 때 통상은 크로토골프 이퀘이션을 이용한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를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고령의 환자면서 코모비티가 동반되어 있는, 특히 여러 가지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코골프트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를 이용해서 GFR을 확인한 이후에 약제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